왕갈비라고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있어. 왕갈비? 그거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갈비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어떤 게 어떤 갈비가 유명한 거예요, 사장님? 다 많이 나갔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가 한우. 아, 한우 생갈비. 네, 보시고 딴 것도 있으니까. 혹시 양념갈비도 있죠? 네, 그 밑에 거. 오, 미국산이랑 한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네요. 미국산이랑 한우랑 그람수를 보셔야 돼요. 아, 그람? 네. 아, 450g. 아, 네, 차이가 많네요. 차이는. 아. 네. 저희 양념갈비. 원산지 어디 걸로? 미국산. 미국산 양념이고. 예, 4인분 주세요. 네. 공깃밥 따로 시켜야 되나요? 다 따로. 예, 공깃밥도 4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라 2개 주세요, 사장님. 콜라도. 예, 감사합니다. 미국산 소고기예요? 미국산. 미국산도 맛있어. 여기는 돼지고기는 안 팔고 무조건 그냥 소갈비. 근데 한우는 얼마 전에 먹었잖아. 네, 한우. 맞아요, 맞아요. 한우 여기 엄청 비싸. 거기 저거 의사요? 여기? 네. 아, 네. 저기다. 얼마 전에 먹은 데? 네, 네. 얼마 전에 먹은 데가 더 비싸냐고? 네. 나 정확히 그람 수는 못 봤는데 여기도 비싸고 거기도 비싸. 한우는 그냥 무조건 비싸. 근데 미국산도 맛있어. 네. 미국산도 비싸. 아까 1인분 시킨 거 미국산도 1인분에 120만 도. 멋지 하이. 먹펄라 멋지 하이. 적당히 시켜. 적당히 시키라고? 적당히 시켰어. 그래서 미국산 시켰어. 좋아요. 유명한 식당이라니까 한번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갈비. 왜 커요? 아이고, 와. 미치겠다. 와, 이게 왕갈비예요, 사장님? 예. 와, 왕갈비. 여기서 제일 유명한 수원 왕갈비. 왜 왕갈비라고 해요? 크잖아. 왕은 아, 크다, 네. 크다. 왕이 먹은 게 아니고 갈비, 크다. 왕갈비. 오, 나도 한 개 찍자 사진. 내려오죠, 내려오세요. 저 사진 한 장은 찍을게요. 사진 찍고 있어요. 잠깐만요. 와. 반찬이 엄청 많네요. 와. 와, 이거. 신선해. 응? 어? 가오리예요? 어, 생선. 바다 생선. 이건 뭐였죠? 이거? 이거는 전. 감자전이에요, 사장님 이거? 호박전. 호박. 양념게장. 양념게장. 이거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케이, 한번 먹어봐. 아따, 우리 바쁘네. 혹시 밥은 저희 식당 나왔어요, 식사. 아, 예, 밥. 아, 나왔구나. 밥 4개. 예, 밥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예,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오우, 반찬이 감사합니다. 엠비 리어 대상 마크홈. 갈비 반찬이. 네. 이거? 이거 맛있을 때 먹어봐봐. 우유가 이거 맛있을 때. 이거 하나씩 먹어봐. 이거 호박전. 호박전. 베트남 반쎄오 같은 건데 호박으로 만든 거야. 맛있네. 펌. 호박. 맵니다. 아, 생긴다.
이거? 봉치미. 봉치미. 이것도 김치야. 김치. 와, 김치 먹고 꼬는 김치니. 이건 주로 여름에 많이 먹는 김치야. 물김치. 봉치미. 얼른 먹어. 고기, 고기 먹어라. 한번 먹어봐. 이걸 양념도 있으니까. 양념. 양념 갈매. 짜지도 않고 좋네. 겉만. 좀 달라고 부드러워요. 좀 달달하지. 소고기 네. 맞죠? 소고기 맞죠? 어. 예, 저 지금 같아요. 괜찮지? 야. 맛있지? 하나도 안 비려? 괜찮아. 그지 않아. 비니 맛있다고 하니까 양이 이제 먹어. 나랑 껴내매. 오, 싸임이에요. 평물. 평물이에요. 안 해? 깜짝 없어. 참 필요 없어. 뿅 없어. 이 cái này mất tiền mà anh. Cái này mất tiền. Mất tiền mà sao người ta làm bán cho anh ta? Tại vì ở đây mất tiền mà. Bốn người thì bao nhiêu? 4.8. Nhưng mà con vô lại nước nước ngọt hay là mấy cái bạn đúng không? Là hơn 5 triệu rồi, đúng không? Hôm nay em ăn nhiều nha. Thì lần đó thì chắc. Yeah. 여행 오셔서 이런 거 찍는 거잖아. 여행 오셔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예, 베트남에서 여행 왔거든요. 여기 수원 사신 분이 여기가 가장 유명한 데서 여기 왔어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낮은 말도 여기가 손님이 많아요. 늦게 오면 웨이팅 있다고. 자리 없어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되게 일찍 왔어요 저희들. 고생 많으시. 낮에 와봐야 하는데. 보통 몇 시부터 웨이팅 있어요? 아침 11시. 한꺼번에 1600석이 다 돌아버려요. 예? 오전 11시에요? 11시 반에 1600석이 오픈하자마자 다 돌아버려요. 오자마자? 그때 모셔야 돼요. 아, 어쩐지. 아, 이거 맞나? 이쪽 저쪽 할값이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이쪽이고. 예. 근데 말씀 되게 잘해요. 베트남인데. 아, 전공이 한국어예요. 아, 전 한국과. 네. 조금 알고 있어요. 가이드 아니세요? 저요? 네, 가이드 아니고요. 저는 그 회사 사장. 아. 네, 저는 직원님이요. 네, 저희 직원들이요. 네, 직원님. 네. 너무 미인들만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여기 여자 세 명. 남자요, 남자요. 두 분, 여자분. 아, 여기도 여자예요. 아, 남자요, 남자요. 남자요. 저 목소리 남자요. 네, 남자로 봤는데. 남자죠? 네. 남자죠? 아, 남자였어? 남자잖아요. 아, 그래? 아, 나 몰랐네. 아.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근데. 네. 총 식당이 몇 개예요, 그냥? 이게 세 개예요. 이게 동물이라고. 저 3관은 주차장이죠, 그냥? 주차장도 있고, 거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아, 거기도 식당이에요? 있어요. 네. 아, 3관도 식당인가요? 아, 위에 있어요, 3층에. 아, 저는 맞아요. 주차장인 줄 알고 여기로 3층에. 왔거든요. 네, 4층에. 아, 그랬구나. 네. 저 홍기로 하나 주세요. 다 하나 더? 예. 다 따져. 오, 잘 먹네. 먹고 죽자. 나 맞네. 가루 있어. 가루? 아, 가루 아니고 콩. 어? 콩, 콩. 콩? 콩 아니고 좁쌀. 좁쌀요? 좁쌀. 노란 거 콩이잖아요. 좁쌀, 좁쌀. 아, 좁쌀. 콩. 잘 먹다. 아, 그래? 이거 찐 거 맛있어? 아, 이게 뜯고 양념. 근데 원래 양념만 맛있어. 잘 먹어서 좋은데. 감사합니다. 26만 3천 원. 까지. 까지. 감사합니다.